저희는 규모 33,000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시설을 스터디하였습니다. 전체 개요와 각종 주요 사항 그리고 동영상으로 PT를 구성하였습니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33,000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며 교육동과 생활관으로 이루어진 본동과 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은 9일, 랜덤이 PT 작업에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버와 링크 작업 중 링크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아 안정성 및 파일의 훼손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도가 높은 링크로 작업하였습니다. 일정표의 파란색 칸 영역은 조원들 간 작업 진척도 및 각 작업 도면 간의 간섭 확인하기 위하여 링크를 공유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전 작업을 통해 각 작업자의 뷰를 복제하여 작업하였고 재질의 경우 조장이 공유해주는 재질을 통해 맞추어 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형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교육동과 생활관의 레벨과 그리드가 달라서 수정하여야 했습니다. 생활관은 1에서 8, 교육동은 1A-10A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렌더링을 통한 사옥의 조감도입니다. 교육동 및 생활관 그리고 지하공간 및 대지 구성의 각 담당입니다. 교육동은 1층을 도면화하여 룸의 면적 및 실의 용도, 번호 등을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BIM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동인 교육동 1층에 위치한 주요 시설로서는 안전체험관으로서 VR체험관, 전기안전실, 2층은 전기안전실과 사무실, 3층은 강의실 및 공개공지인 옥상조경, 별관과 연결된 연결통로가 있으며 4층은 사무실입니다. 나비스웍스를 사용하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간섭이 생기는 부분을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발생한 문제를 수정 작업을 통해 각각의 모델링 바닥을 조율하는 사례들입니다. 바닥과 벽을 한쪽으로 맞춰서 조율해 나가는 작업 장면입니다. 엔스케이프를 활용하여 로비 및 강당, 사무실, 영상 관람실을 렌더링한 모습입니다. 계단 1실의 계단 작업 중 층마다 레벨이 서로 달라 구획을 이용하여 클립보드를 통한 레벨 복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층마다 계단과 바닥을 새로이 작업하여야 했습니다. 계단 2는 1층부터 2층만 존재하여 계단 1실을 창고로 계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커튼널 패널에 프로젝트 창에 패밀리로 작성하여 패밀리 창의 모델 선을 표시 후 선변화하여 개폐 방향을 표시하였습니다. 방수 및 단열에 대한 정보가 모델링의 계획 시 반영되어야 하며 같은 외장 재료라도 단열 조치가 필요에 따라 벽체의 유형에 별도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구조 시스템별 각 부재의 정확한 반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창호의 설치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픽 기둥의 일람표에서 도면 작성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섭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여 건축 마감과 구조 도면 등의 설계 단계에서 조기 반영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면화 작업입니다. 신뢰도 있는 견적을 위해 마감에 대한 모델링 누락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층의 주요 시설로는 강당, 2층은 공개공지인 옥상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동 별관의 모델링입니다. 교육동 별관의 조감뷰입니다. 인면도를 통해 건물의 형상과 레벨을 통한 건물의 높이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PPT에 추가하였습니다.
하단의 그림은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패밀리 작성 후에도 원하는 치수 변환이 용이하여 패밀리 제작하여 이후 비슷한 사례의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용하였습니다. 대지 레벨의 변화가 있는 현장에 있는 경우 지형과의 관계에서 사전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D 도면에서 단면을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옹벽 길이 및 기타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사전에 빠른 검토를 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 생활관의 외벽 마감인 고밀도 석재 판넬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의 외벽 마감 또한 같은 재질로 사용하였습니다. 색이 입혀지지 않는 부분은 커튼홀 패널과 멀리언을 이용하여 매질을 표현하였고 였습니다. 동영상을 끝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